보면 Number one. I need your help solving this math problem. 자, 이거 나왔을 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? 보통은 파트 1, 2 같은 경우에 그냥 듣고 바로 마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. 그럼 방금 들었을 때 어떻게 도와줘라 뭐 매스 프라블럼을 솔브하는 걸 그러니까 일부라도 조금 적은 다음에 바로 A, B, C, D에서 각각의 키워드를 적은 상태에서 바로 마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양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인펜하고 샤프를 둘 다 들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샤프로 노테이킹하고 넘어가지고 마크하고 바로 샤프로 갈아타가지고 또 2번 노트테이킹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파트 3부터 5까지는 노트테이킹 필수인데 1, 2는 그냥 넘어가거든요. 그러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나온 거는 뭐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움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죠. 네,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여러분도 지금 A, B, C, D를 노트 테이킹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저랑 한번 맞춰볼게요. 저도 바로 할 거니까. A. Sure, as soon as you solve it. B. I'm no better at math than you are. C. I knew you'd get it right. D. Let's do math problems instead. 자,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뭘로 나왔죠? A 같은 경우에는 As soon as you solve it. 네가 푸는 대로 네가 풀자마자 바로라고 했어. 지금 문제 푸는 거 도와달라는데 네가 풀면 내가 도와준다. 말이 돼, 안 돼요? 안 되죠? 그러니까 이건 A는 아니죠. 그죠? As, sure.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D B of it B A Sure, as soon as you solve it. As soon as you solve it. 네가 그 문제를 풀자마자 도와줄게. 이 문제를 푸는 걸 도와달라 했는데 풀자마자 도와준다. 말 안 되죠? 예, 그래서 이거는 제겠고 그 다음에 B. I'm no better at math than you are. 뭐래요? I'm no better at I'm no better at math than you are.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건 아니야. 너보다 낫지 않아.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체크 표시되어 있는데 아 이거 정답스럽다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거였었고요. C. I knew you'd get it right. I knew you'd get it right. 어, 나는 알았어요. 근데 여기서 그 knew 이건 지금 과거 시제죠. I knew you get it 나왔어요. You get it right. 그러니까 너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. 문제를 풀어달라는데 뭘 알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죠. 오케이. 자 그리고 D. Let's do math problems instead. Let's do math problems instead. 이건 대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. 지금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대신 수학 문제를 풀자 했어요. 완전 이건 동문서답이었죠. 그래서 답은 뭘로? B번이 되는 거고요.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떤 그 팁은 없습니까? 일단은 지금 들렸던 단어가 또 들렸어요. 매스.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거 확실하겠죠? 그죠? 예. 그리고 A 같은 경우도 solve라는 단어 여기 겹쳤죠? 한번 들렸던 단어니까 역시 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시제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답은 뭐다? B번이다. 자 그러면 틀린 문제 혹은 맞은 문제 또한 리뷰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파트 1은 리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? 뭐 하셔야 돼요? 딕테이션 하셔야죠. 받아쓰기. 받아쓰기 쭉 한 다음에 빨간 펜으로 첨삭해야 돼요. 내가 어떤 거를 잘 듣고 어떤 걸 듣지 못했는지. 그리고 여기 B번에서는 지금 나왔던 표현이 뭡니까? No better than 이런 뜻 가지고 있죠. No better than 뭐냐? 더
낫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나 다름없는, 뭐뭐나 다름없는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. No better than. So I'm no better at math than you are. 나는 수학에 있어서 너보다 더 그 낫지 않아. 그러니까 뭐 너랑 별반 차이 없어.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 수학 너만큼 못하는데?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다. 이런 말이겠죠. 그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.